제5회 천태산 농상은행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정 선수가 중반을 넘어서서 지금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점점 안정감이 더해지고 있고 확실히 여자 대회에서의 최정 선수는 과거 이창호 구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잠시 흔들려도 결국은 이겨줄 거라는 믿음이 갑니다. 이바둥 마저 승리로 가져간다면 최정 선수가 개인 전적이 12연승이 되는 건데요. 네. 참 쉽지 않은 성적이죠. 여자 바둑리그 막판에도 연승을 이어갔고 또 LG배 통합 예선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뒀고요. 최정 네. 선수는 지금까지 이 1월에서 5월까지의 일정으로는 전 세계 기사들 중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 기사를 다 합쳐서요. 그렇죠. 일단 대국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올해 굉장히 많은 대국을 했고 또 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본인 직접 대국을 하진 않았지만 황용사 쌍등배에도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김채영 선수의 연승을 보면서 곁을 지켰고요. 네. 그런 세세한 일정까지 해보면 뭐 이 선수처럼 바쁜 선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자 바둑리그를 뛰고 남자 바둑리그에 뽑혀서 뛰게 되고요. 아마 더 바빠지지 않을까요? 올해도 중국 여자 을조리그도 아마 가겠죠. 매년 갔으니까요. 3대 리그를 장악하는 네. 네, 최정 선수입니다. 지금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쪽을 어느 정도나 날까요? 이제 끊어 잡을 때 이렇게 따내서 받아야 합니다. 네. 여기 미는 것은 오히려 흑이할 지금 한다면 흑이할 수도 있고 백이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두렵진 않고요. 그 집을 보면 지금 정말 많이 이겼습니다. 반면 15집은 차이가 나 보이네요. 프로들 대국에서 15집이면 참 많이 난 거죠. 네, 차이가 많이 난 거죠.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것은 이수가 일단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잘 두었다고 해도 바둑은 흑이 좋았을 확률이 높네요. 지금의 이 정도 차이라면요. 최정 선수가 정확한 끝내기 수순을 밟아간다면 여기 찌르고 나서 여기를 끊어잡고요. 그다음에 단수치고 늘면 이 백돌이 다 잡힙니다.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받는 순간 이 끼우는 패를 하는 뒷맛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찝어서 받아주어도 무방합니다. 여기를 끊는 것이 있으니까 이때는 백이 이렇게 지켜야죠. 선수네요. 네.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죠. 네. 다음에 이제 치중 가는 것을 보면서 나와 끊는 것을 본다면 몇 번 놓고 따내기 할 수가 있고 이 진행이라면 네,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선수가 네. 상변 쪽 끝내기를 가면서 끝내기에서는 완벽한 수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끝내기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 오유진 선수와 장정핑 선수의 대국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대국 볼까요? 네, 지금 하변 쪽에서 이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를 이으면서 지금 세 군데가 흙이 걸려 있고 바로 여기를 젖히면 4점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곤란했던 상황입니다. 이쪽을 붙여서 네, 이렇게 실전에 교환을 시키고 여기를 젖힌 이후에 중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쪽을 두었고요. 나와 끊어서 네, 이 부분에서 흙이 몇 수 교환을 시키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득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계속해서 바둑은 오유진 선수의 페이스로 흘러갔고요. 네, 이렇게 되었죠. 사실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지킬 거라면 애초에 이곳에서 언제나 단수를 치거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좀 더 깔끔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이 부근의 흙돌이 다 잡혔죠. 이 전투에서는 이 우측에 있는 흙돌을 살리긴 했지만 종합해보면 되게 상당한 이익을 봤습니다. 바둑이 불리한 장정핑 선수는 좌변 쪽에 흙에 거대한 집을 내면서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달리니까 이쪽을 젖혀서 계속 좌측을 키워가죠. 단수치고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참 좋습니다. 흑의 입장에선 참 이런 수 얄밉죠. 밀어서 지켜준다면 참 좋은데 그렇게 도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이쪽마저 이렇게 돌파가 되어서는 이 하변에서 중앙으로 들어간 이 백집을 흑이 견디기 어렵고 결국은 이곳에 끊어가면서 뭔가 이쪽에 있는 백돌에 대한 공격을 노릴 수 있어야 되는데 흙이 이쪽을 잡으러 갔을 때 백은 항상 뭐 이쪽 나와 끊을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보더라도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바로 연결입니다. 끝까지 끊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은 지금 중앙 쪽과 여기 틀어막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안전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바둑은 다시 흙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 흐름인데 뭐 대략적으로 한번 개괄을 해볼까요? 차이가 많이 날 듯 보이는데요. 여기를 이을 때도 흙이 지금 끊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흙집은 몇집 나질 않습니다. 지금 60집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고요. 네, 100은 한 65는 나고 거기서 또 100이 먼저 끝내기를 할 수 있으니까 바둑은 돈도 있고요. 네, 오유진 선수가 많이 우세합니다. 네, 양쪽 판 모두 한국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둑이 이렇게 불리한데 거기를 침착하게 봤습니까? 뭐 끝내기로는 정수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끝내기 접어들면서도 지금 흙이 오히려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헤이자자 선수가 이쪽 부근을 미리 교환시키는 이런 실수라던가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분리하면 어떻게든 좀 어렵게 좀 끝내기를 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무심히 하고 있어요. 둘 때는 뭐 흙이 유리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남자 강자들이나 뭐 이런 기사와 대국할 때 최정 선수가 여기를 두면 이렇게 받아주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늘면서 말모를 받으면 이쪽을 버티고 한 수가 늘어났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헤이자자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전의를 상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힘이 빠져버린 건가요? 네.
최정 선수도 그쪽은 크긴 했는데요. 이 찝어주는 교환이 아까워서 계속 안 했었죠. 그쪽이 큰 이유는 그쪽에 끊어잡는 끝내기를 해둬야 여기를 젖혀있는 것도 후수였습니다. 지금 젖혀이면 크게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수가 나네요? 네. 거기는 좀 아픕니다. 바로 역근에 들어가네요. 그곳이 역근내기 네 집 자리입니다. 네, 그곳을 당해서는 약간 차이는 좁혀졌는데요. 그래도 최정 선수의 우세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내기에서 뭐 별다른 어려운 그런 수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역전이 나올 수가 없죠. 네. 바둑에서 이제 남은 큰 자리라면 이곳에 찝는 것이 네 집 자리 끝내기이고요. 여기를 찔러서 잡는 것이 또 큽니다. 여기를 찌르면 백이 이쪽 부근이 후수죠. 여기를 두는 것이 흑이 항상 선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쪽으로 잡는 것은 끊어서 이 백돌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찌르는 순간 백한 점은 떨어져 있습니다. 최정 선수도 그렇고 뭐 오유진 오정화 선수도 그렇고요. 대만 팀을 상대로는 한 수 위의 기량을 과시하면서 세 판 모두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벌어진 모습이었죠. 최정 선수를 보면 어렸을 적 생각이 나는데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기대주로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선수이고 네. 그 기대대로 잘 성장을 해서 한국 여자 바둑계 1인자가 돼주었습니다. 입단 전부터 좀 눈에 띄는 행보를 많이 보였어요. 네. 예전부터 최정 오유진 선수는 참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두 선수가 초등학생 때에도 이대로 성장한다면 아마 둘이 한국 여자 바둑계를 지탱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가 많았고요. 네. 오유진 선수 초등학생 때는 제가 잠깐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때도 뭐 유망주였죠. 지금 거기 밀림을 허용하는 것도 헤이자자 선수가 좀 많이 당한 겁니다. 끝내기에서는 헤이자자 선수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네요. 분위기로만 본다면
그 형세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불리한 쪽에서 뭐 별다른 어떤 이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 무난하게 계속 흘러가면서 지고 있습니다. 집체를 한번 세워볼까요? 지금 차석은 세 개씩 단에서 똑같고요. 이곳이 20집에 21, 22집, 31집. 100집이 55집이 납니다. 흑은 지금 제가 센 게 맞나요? 지금 방금 전에 센 걸로는 68집인데요. 네. 아, 100은 쉬운 5집인데. 네. 뭐 차이는 확실히 벌어져 있습니다. 68집도 두텁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찔러 들어간 이후에 여기를 둬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를 한 집, 한 수를 더 받아야 그때 68집이네요. 지금 13집에서도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최정 선수의 승리가 점점 유력해집니다. 최정 선수는 이번 대회는 반드시 우승을 하고 싶겠죠. 지난 작년 대회도 그렇고 그리고 재작년에 있었던 대회도 그렇고 한국 여자 바둑계 에이스로서 두 번 연속 참가를 했지만 물론 단체전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이긴다고 팀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3대3 단체전에서 2년 연속 최정 선수가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중국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를 겁니다. 네. 대만보다는 역시 한 수 위의 기량이고 일본도 원래부터가 한국, 중국과 비교를 해서 일본 여자 바둑계에도 한두 수 아래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그 와중에 또 일본 여자 바둑계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셰이민 선수라던가 또는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이번 대회도 한중전이고 이 내일 벌어지는 한중전이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마 내일 이기는 팀이 우승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늘 그랬듯이 한중 대결에서 이기는 쪽이 우승 컵을 들어 올릴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만약 헤이자자급의 선수가 두 명이 더 있다면 그래서 세 명의 대표 선수가 모두 헤이자자 선수 정도 실력이라면 그때는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헤이자자 선수가 간혹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은 두 명의 선수가 좀 수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대만 팀이 그렇게 빛을 본 적이 없죠. 단체전에서. 그러니까 대만도 헤이자자 선수 이외에 좀 발굴을 해야죠. 네. 이번에 참가를 한 장정핑 선수나 장카이신 선수는 사실 좀 나이가 있습니다. 장카이신 선수가 80년생이고 장정핑 선수가 81년생인데 최근에 이 대만 국가대표팀에서 좀 나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여자 선수 중에는 수성팡 선수라든가 위리진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 나이는
지금 이번 대회 참가한 선수들보다 확실히 어리고 앞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현재 실력은 뭐 그리 뛰어나진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만 대표팀, 그러니까 저우진 신구단이 이끄는 대만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한국 국가대표팀에 와서 신예 기사들이나 여자 기사들과 교류전을 가졌는데요. 그두 여자 선수는 교류전 내내 한 판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 대만 여자 바둑계는 헤이자자 선수도 기존의 강자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밑을 받쳐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 또 고민입니다. 최정 선수 듬직하네요. 최정 선수가 사실 이뭐 여자 바둑계 1인자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남녀 통합 기전에서도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보다는 훨씬 빠르게 LGB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왜냐면 평소에 이 국가대표팀에서 훈련하는 것을 보면 이 선수가 남자 기사들에게 그것도 랭킹 뭐 2, 30위 안쪽의 강자들에게 간혹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좀더 자주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뭐 랭킹이라는 정확한 지표가 있으니까 사실 랭킹이 실력이라고 봐야죠. 근데 최정 선수가 한동안은 좀 8, 90위에서 머물다가 최근에 58위까지 진격을 했고 이제 앞으로의 노력이나 활약에 따라서 좀더 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정 선수가 그 랭킹에 관해서는 1차적인 목표를 예전에 30위 안쪽에 진입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말을 했는데 빨리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최정 선수가 이 한국 바둑리그의 감독의 부름을 받으면서 시험대에 올랐잖아요. 그 처음으로 여자 선수로서 뽑혔는데 여기서 최정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앞으로도 바둑리그에서 감독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랭킹으로만 보면 최정 선수가 사실 58위라는 것도 대단한 랭킹이지만 바둑리그에 뽑힐 정도의 랭킹은 아닙니다. 그 외에 최근의 기세라던가 어떤 여자 1인자로서의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네. 이 감독들의 기대, 그 팀의 기대를 최정 선수가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본인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늘 긍정적으로 그 부담을 즐기는 최정 선수이기 때문에 바둑리그에서도 좋은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승부사와 어울리는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네. 보면 이 성적 내는 기사들은 그냥 성격을 봐도 바둑을 잘둘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세계대 결승을 앞두고 늦잠을 자는 뭐 박영훈 선수의 이런 배짱이라던가, 뭐 배짱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승부에 대해서 뭐 긴장은 안 긴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기에는 네. 그리고 뭐 이세돌 선수의 평소에 이 성격에서 묻어나는 날카로움이라던가. 평소에 이세돌 선수를 보면 왠지 뭐 가위바위보 같은 걸 해도 잘안질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모든 승부에서 타고났다는 느낌을 줍니다. 뭐 게임을 해도 잘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예전에 같이 뭐 주사위 게임 같은 걸 해봐도 잘해요. 그냥 5대5 승부인데 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부 자체가 잘하도록 타고난 그런 천재 같고요. 최정 선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큰 승부를 앞두고도 전혀 긴장한다거나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네. 참 좋은 점을 타고났고, 뭐 아직까지 그 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최정 선수가 뭐 다른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도 그렇지만 이 국가대표가 발족을 하면서 여자 바둑계가 많이 발전했고 그 가운데 또 최정 선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도 최정 선수가 노력만 더 한다면 훨씬 더 강자가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차이가 좀 벌어진 상황에서 끝내기만 남아있는 그런 시점에 생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상변 쪽에 내 집 자리 끝내기도 두었고 이쪽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네. 차이가 꽤나 많이 나죠. 네, 도저히 지고 싶어도 역전을 당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번 천태산 농상은행배 이 선발전에는 4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요. 랭킹 순으로 참가를 했고 김혜민 선수와 오정화 선수, 박지은 선수와 박지현 선수가 참가를 했었는데 오정화 선수가 첫 판에서 김혜민 선수를 꺾고 이제 선발전 결승에서 박지은 선수를 꺾으면서 이번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대들을 꺾은 거죠. 그렇죠. 김혜민 선수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하는 선수이고 박지은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여자 랭킹으로만 보면 오정화 선수가 7위인데 4위와 3위를 꺾으면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뭐 뽑힐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추천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돌을 걷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돌을 거두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형세죠. 네, 지금 차이가 좀 나고 미세한 형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이 분쟁의 여지가 없는 바둑이기 때문에 지금 최정 선수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중반에 살짝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역시 최정 선수 다운 한 판으로 쾌승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네. 아 결국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최정 선수 흑 불계승입니다. 네 오늘 봐도 뭐 초반도 그렇고요 중후반까지 뭐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어요. 네 최정 선수가 일단 초반 운영에 있어서 아주 과감한 작전을 들고 나왔죠. 하변의 모양을 키우는 그런 세력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최정 선수의 배짱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헤이자자 선수와 최정 선수가 대국을 하면 당연히 최정 선수가 이길 걸로 예측을 하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국에 임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그런 과감한 작전을 구사했다는 것 이런 과감성에서 우선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 이후에 하변에 침입한 헤이자자 선수의 돌에 대해서도 적절한 바꿔치기와 압박을 통해서 국면을 아주 유연하게 리드해 나갔고 중앙에서는 살짝 흔들린 순간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처가 깔끔했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단 한 번의 찬스를 내주지 않고 최정 선수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 중반의 전투 바둑이 최정 선수가 강점인데요. 이 끝내기도 오늘 다시 재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최정 선수가 기존의 강점에 더불어서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뭐 LG배 본선에 진출하고 또 바둑리그의 선수로 뽑힌 것인데 이 선수는 정말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이고 내일 있을 위징 선수와의 대국도 그 라이벌 대결도 반드시 승리를 거둬주길 기대합니다. 네, 다른 판으로서는 오유진 선수와 장정핀 선수의 대국도 진행 중인데요. 첫 수부터 그 대국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유진 선수도 아까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오유진 선수는 최정 선수와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최정 선수가 이제 기본 힘이나 두터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세밀한 부분을 잘 다듬고 있다면 오유진 선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밀한 부분을 잘 두던 선수이고요. 형세 판단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전투적으로 변하면서 그 최정 선수와는 비슷한 방향으로 양쪽을 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처음부터 끝내기가 상당히 강점으로 알려진 선수인데요. 네. 형세 판단도 굉장히 정확하고요. 국가대표팀에서 오유진 선수를 평가하길 항상 이 형세 판단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전투를 할 때도 형세 판단을 하고 장난 삼아서 놀릴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알파고인데요. 네. 그렇죠. 계산에 의한 바둑이죠. 그런 형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잘 무너지지 않는 바둑이 오유진 선수의 특징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남자 기사들은 그런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여자 기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었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제 오유진 선수는 그 기존의 뭐 여자 강자들이나 혹은 현재 여자 바둑리그를 뛰고 있는 다른 선수들과 조금 기풍이 달라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힘이 강한 전투형인데 반해 오유진 선수는 형세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남자 신예 기사들과 비슷한 기풍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승전보를 들려온 데 이어 오정화 선수도 장카이신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네, 일단 대만과의 1회전에서 한국팀의 승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2-0 상황에서 이제 오유진 선수와 장정빈 선수의 대결만이 남아있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뭐 역시나 쾌조의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떠나서 대국 내용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오정화 선수도 전반적으로 큰 위기 없이 판을 잘 마무리 지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최정 선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오유진 선수도 아직 대국 중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중반까지 봤을 때 아주 유연하게 판을 네. 리드해 나가는 모습이었고 확실히 여자 선수들의 기량이 탄탄해졌습니다. 점점 여자 기사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여자와 시니어의 대결인 지지옥션배에 그 제한 연령이 대폭 낮춰졌잖아요. 그 시니어 팀의 연령이. 이창호 구단이 출전을 하잖아요. 네, 이창호 구단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명도 바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여자 기사들의 기량이 지금은 뛰어나죠. 네. 오유진 선수도 지난해 지지옥션배에서 조은현 구단을 꺾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이변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자 기사들의 실력이 탄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변을 나오고 있는데요. 모자를 덮어 씌우면서 이제 흑도를 추격하는 흐름이고 당장 나와 끊는 것은 이제 3선에 있는 백한점이 오히려 잡히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좌측에서 기대면서 흑 전체를 에어싸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좋은 흐름입니다. 이 최정 선수도 그렇고 오유진 선수도 그렇고 대국할 때 보면 자신감도 있고 실제로 실력이 강하기도 한데요. 평소에 훈련할 때 모습을 보면 본인이 강하지만 강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오정아 선수도 여자 바둑리그에서 살짝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대회 선발전에서 강자들 꺾으면서 올라왔고, 그리고 평소에 훈련하는 모습도 한때는 좀 국가대표팀의 이 훈련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참가를 안 했었거든요. 선발전 참가를 안 했었는데 다시 국가대표가 되면서 맹훈련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이 내용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한국 여자팀이 정말 최정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랭킹 1위에서 7위, 한국 여자 바둑을 대표하는 선수들 중에 최정 우유진 오정아 선수가 뽑혔거든요. 나이가 가장 어린 세 명이 뽑힌 겁니다. 네. 한국 여자 바둑의 미래도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 선수의 나이를 모두 합치면 64세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71세예요. 중국보다도 7살이 어립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약이 5, 6년 전에 그때가 중국 여자 바둑의 황금 세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 활동하던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요? 한 7, 8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당시에는 위징 선수는 아직 이 강자로 등장하기 전이지만 송롱우이 선수라던가 리허 그리고 뭐 왕천싱, 루이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층이 두터웠죠. 그런데 지금도 위징 선수를 제외하면 기존의 그 강자들이 힘을 내고 있으니까 중국 여자 바둑계에는 그 이후에는 세대 교체에는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박지은, 조혜연 투톱 체제에서 그 기존의 강자들은 그 강한 실력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또 최정 선수의 등장, 그리고 오유진 선수의 등장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네.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허리층도 두터워졌고요. 네. 그리고 이미 그런 뭐 최정 선수라던가 오유진 선수 같은 뭐 랭킹 1, 2 선수가 아니더라도 김채영 선수나 혹은 뭐 박지현 선수 모두 타이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층이 두텁습니다. 네, 흙은 상변을 타개를 한 상황이고요. 백은 빵따냄을 하면서 우변을 좀깬 모양인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바꿔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두 점이 잡히긴 했지만 일단 우변 쪽으로 눌러간 것도 백이 꽤 이득을 봐서 지금까지 흐름은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에 장정핑 선수가 이 하변 모양에서 협공을 가지 않고 여기를 둔 것은 감각적으로 약간은 문제 소지가 있고 그 이후에는 포석부터 해서 계속 오유진 선수가 국면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들여다본 수도 그래도 중앙 쪽을 계속 뒀어야 할것 같아요. 뭐 최소한 여기를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늘고 두는 것이 좀 좋았던 듯 싶습니다. 실전은 여기를 두고 느니까 다시 뒤로 후퇴를 했잖아요. 이 흐름은 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변에 무시무시한 수도 있네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호구 치는 무시무시한 수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끝낸다면 따낼 때 뒤에서 돌려치고 이쪽을 치고 이렇게 있는다면 이건 큰 수가 났죠. 호구 치는 순간 자체 모양도 흙이 괴롭습니다. 네. 지금 하변에 침입을 해서 주변의 두터움을 활용해서 유리한 싸움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장정핑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주변의 배석 상황이 백돌이 많고 강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하게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면 끊어서 두겠다는 뜻이었는데 젖혀주질 않았죠.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면서 나온다는 그런 느낌을 주긴 했는데 저렇게 끊는 수가 가능해서는 역시 이 싸움은 백이 유리한 싸움이죠. 지금 저렇게 돌파했을 때 이쪽에 백이 넘는 것도 있고 뭐 이 두 점을 이런 식으로 늘어간다면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끊어도 늘고 아래쪽을 지키면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넘어간다면 흙이 다 잡히는 모습이었죠. 장장핀 선수가 이쪽을 붙인 것이 그런 이유인데 받아주질 않고 이렇게 강하게 바로 한 점을 나가니까 흙이 상당히 곤란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중앙이 워낙 두터워요. 네, 한눈에 봐도 흙이 너무 타개할 곳이 많죠. 이쪽, 이쪽 그리고 중앙에 내 있는 네 점까지 흙이 상당히 바쁜 형국이고 그 세 곳에 나누어져 있는 흙돌을 전부 타개하기 위해선 이 103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103점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중앙을 꽉 이어버리니까 다음에 이제 젖히면 흙돌이 다 잡히고 흙이 곤란합니다. 지금 중앙과 하변이 맞보기예요. 계속 초강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노유진 선수가 흐름이 좋은데요. 이제 오해 천태산 농상은행대. 첫날은 한국과 대만이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제5회 천태산 농상은행대 오유진 선수가 장정핑 선수가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마지막 수로 흙이 하변에 붙였죠. 네, 이곳을 건너 붙인 장면입니다. 이쪽 중앙 쪽과 아래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장정핑 선수가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맛보기죠. 중앙 쪽에 이렇게 붙이는 데까지는 선수가 된다고 해도 흙이 바로 백의 수를 메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잡으러 갈 때 백은 네 수입니다. 그런데 젖히고 이렇게 막으면 흙은 세 수밖에 없어서 이 수상전은 흙이 잡혔습니다. 결국은 중앙을 받았지만 네, 이 흐름은 백이 승기를 잡았죠.
지금 그쪽에 약간의 열분까지 지켜서 바둑은 불안 요소가 다 사라졌고 계속해서 오유진 선수가 큰 차이로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에 백 네 점은 덮어 씌워도 잡히질 않아요. 네, 지금 덮어 씌우긴 네. 했는데 여기서 계속 틀어 막는 것은 이쪽을 나와서 여기를 끊는 순간 이쪽과 이쪽을 모두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변 접전에서 흙이 우측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쪽에선 조금 득을 봤지만 이 중앙도 크게 들어갔고 하변도 다 들어가서는 점점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으로도 크고 이제 그곳도 지켜둠으로 하변 쪽의 뒷맛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좌변에 있는 흙의 모양을 장정핑 선수가 얼마나 키워나갈 수 있느냐 네. 그것이 흙의 마지막 이 승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렇게 단수 치고 가르고 나가는 수순이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돌파해서는 위쪽에 있는 좌상 쪽 백돌이 잡히지 않는 순간 바둑은 백승이 네. 확실한데요. 좌변은 큰 짐이 나긴 힘들겠네요. 네. 그리고 백은 그쪽에서 집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제 여기를 호구 치고 이렇게 두면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불안한 돌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오유진 선수가 그쪽을 선수하고 이쪽을 찌르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이제 백돌이 산다는 계산이네요. 네, 그쪽은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그 수로 인해서 백돌은 안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면 집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요. 승부수네요. 아, 그냥 빠집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바둑이 여유가 있죠. 네. 앞서 뒷맛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가 지금은 두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여기를 뒀을 때 흙이 먼저 여기를 내려서서 잡혀있던 이 한 점을 연결하는 것을 본다면 백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쪽을 끊어가면 아까와는 달리 수가 나질 않죠.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흙돌이 미리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메어 들어가면 흙이 한 수 빠른 수상전입니다. 네.
지금은 성립을 하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백돌이 이곳이 다 완벽하다면 끊고 이렇게 조여 붙여서 이것은 수가 낮습니다. 흙이 어디로 차단하든 백은 여기만 두면 한 수가 빠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에 백 사활이 아직 완벽치 않은 상황에서 거기를 전부 건드리기에는 백이 좀 불안합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선수가 되면 양쪽이 맞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그런 곳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변 쪽에 패는 양보를 하고 좌변에 두 번 연타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요. 좌변 쪽이 흑이 마지막 이 기대를 걸어봤던 그런 집 모양인데 지금은 거의 흑집이 나질 않습니다. 그곳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대단치 않아요. 그만큼 하변에서 중앙까지 이어지는 백집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 대국도 뭐 이른 시간 안에 뭐 형세가 많이 차이가 났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오유진 선수가 안전하면서도 정확하게 격차를 벌려 나가면서 지금 상당한 차이로 백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 엄청나게 유리한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 쪽에서도 양보를 받아냈고 국면 점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불리하다면 이제 저런 패는 패감이 없어도 양보해서는 안 되죠. 특히 이 정도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불리한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패싸움을 해야죠. 하지만 접해 흑의 버팀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바둑은 백이 큰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오진 선수가 오늘 바둑은 기존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던 형세 판단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도를 공격하는 법 그리고 난전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한국팀의 3대0 승리 이제 마지막 용의 눈알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장정핑 선수가 견디지 못하고 돌을 거두었습니다. 백불개승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 오유진 선수까지 승전보를 들려왔는데요. 오늘 대결한 세 판의 대국이 약간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초반에 우위를 잡았고 이제 갈수록 격차를 잘 벌려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이 내일 중국전을 대비해서 제대로 워밍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내일 중국전이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한중일 대만 이렇게 네 개국이 참가를 했고 사실상의 뭐 결승전은 한중전이라고 봐야겠죠. 내일 네. 2차전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대국, 이 라이벌 대결도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 왕천싱 그리고 오유진 선수 그리고 오정아 선수와 송룡의 선수까지
이 한중을 대표하는 여류 강자들이 어떤 모습 보일지 내일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연일 뜨겁고 치열한 대국은 이어집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해전도 함께해 주시고요. 낮 2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